네, 이렇게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. 정성아 씨 오늘 어떠셨어요? 저는 오늘 또 좋은 음악도 많이 들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을 해서 더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모든 분들과 오늘 당일 만나서 모든 곡을 완벽하게 연주했다는 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음악의 힘이기도 하고 또 네. 같이 연주하신 분들께서 워낙에 실력이 대단하셔서 또 저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니요, 정성아 씨 기본 그 실력이 워낙 출중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단독 공연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. 네, 또 저도 몇 곡 준비했으니까 네, 또 하고 내려가야죠. 네, 오늘 모든 공연을 함께 만나보고 마지막 피날레로 우리 정성아 씨의 공연 오늘 혼자 다 준비하셨으니까 근데 혼자 남아서 공연하시고 여기 불 끄고 여기 문 잠그고 비밀번호 3723인데 문 잠그고 가시면 돼요. 아, 네, 제가 네, 네 뭐 안 도와주시나요 혹시? 아니 단독 공연일 땐 저는 이제 아 집에 내려가시고 네, 여기 쓰레기 좀 있으니까 좀 줍고 분리수거 저 잘해야 돼요. 생수 페트병 그거 그 비닐 따로 해가지고 버려야 되는데요. 네, 열심히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. 네, 그거 네. 저 다 띄워서 요즘에 그거 다 해야 돼. 네, 알고 있습니다. 네. 자, 어쨌든 오늘 같이 더하는 작은 음악회는 정성아 씨의 연주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,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되지 않는 세상.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 김기열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